교통순경 류승범은 오늘도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. 이분 누구지 몰라 임마. 이 동네 지역구 의원님이시잖아. 구의원? 네, 안녕하세요. 뭐 이거 내 알바냐? 쿨하게 딱지를 떼는 류승범. 근데 날치기다. 간만에 사건다운 사건을 포착한 류승범은 열심히 뛰어갑니다. 어이쿠야. 하지만 이때 어디선가 편의점 알바 누나가 나타나고, 야 이거 뭐야? 미친 건물을 타고 달리고 있어. 편의점 알바보다는 강력계 형사가 어울릴 것 같은 누나. 다시는 편의점 알바 무시하지 마라. 이어서 류승범이 뒤쫓아오는데, 뭐야, 장풍까지 쏘는 누님. 와 이거 엄청난 고수다. 아니 근데 미친 빗나갔어. 이렇게 류승범은 장풍에 맞아 쓰러지고, 기어를 방해하는 혈로 보이는데, 다시 눈을 떠보는데, 음? 야 고슴도치가 됐어. 도떼기 시장 같은 이곳에는 칠선 도사님들이 있는데요.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 같은데? 인간 세상에 도를 지키는 7명의 신선들. 류승범이 마루치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. 여기서 마루치란 뭐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뭐 강한 남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장풍을 쐈던 편의점 누나 의지는 강한 여자 아라치입니다. 칠선이라고 그러시는데, 근데 5명인데 왜 칠선이야? 5분만 계시면 칠선이 아니죠. 거기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. 백풍이란 분이 계셨네. 예전에 정말 산신령처럼 생긴 칠선 백풍도사가 있었는데요. 길을 모시던 중에 시민들을 구하려다 최루탄 가스를 마시고 죽었습니다. 아 미친 무슨 도사가 최루탄 가스를 마셨다고 죽어. 야 이 사람들 돌았어. 난 가야겠어. 저는 지금 근무하러 가야 돼. 도사님들이 설득해보려 하지만 이걸 믿을 경찰이 아닙니다. 근데? 야, 난 이 집에 영원히 있고 싶다. 류승범은 이 집 딸 의진에게 뿅 가버리고. 야, 이씨 안성기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려. 하지만 류승범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. 아이 좋습니다, 좋아.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장풍도 쏘고 저거 이렇게 벽도 막 하고요. 어? 공중부양 같은 것도 떠야 맞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미친 벌써 다 하잖아. 결국 류승범은 제자가 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평범한 순경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유흥업소 단속을 나가는데, 아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? 에? 왜 그러십니까? 야 이거 뭐야? 깡패에게 개 털리는 류승범. 꼬라봐. 계속 봐. 야 그만 때려라 좀. 아 너무하네 진짜. 이렇게 깡패에게 영혼까지 털린 류승범은 다음날 안성기 아저씨를 찾아가요. 저 선생님 이 장풍 같은 거 배우려면. 아니 장풍을 가르쳐달래.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나봐. 이게 크기에 바람 크기에 따라서. 근데 가르쳐준다? 이제 장풍을 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요. 아이 팔 이렇게 묶어가지고 밥 먹는데 손 묶어놓기. 모든 대결은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시장에서 아줌마랑 기싸움하기. 아줌마가 이겼어. 지하철에서 근력 운동하기. 나 이러다가 경찰서 가는 사람 봤어? 계란 밟고 가기. 아니 이런다고 장풍이 나가냐? 결국 돌아오는 곳은 엄마의 빗자루. 야 성공했어. 뭔가 재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훈련이 하나같이 다 찌질해. 한편 을지로 지하공사장. 뭐라 그래? 벽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벽을 열어보는데, 오이씨 뭐야? 귀신이야? 할아버지야? 이 할아버지는 사실 칠선 중에 아직 설명을 안 했던 마지막 칠선 흑운입니다. 먼 옛날 흑운은 세상을 지키다 지쳐서 힘의 유혹에 빠지게 됐어요. 힘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한 전설 속의 인물이 되어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려 했습니다.
하지만 또 다른 피바람이 불 것이 뻔했기에 다른 도사들이 흑운을 봉인했던 것입니다. 나를 찾기 전까지 지하에 봉했다. 이제 봉인이 풀린 흑운은 전당포로 가서 고대 무기를 찾아요. 하지만 이곳엔 탈모로 고통받는 불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뭐야? 야 이씨 머리가 나는 대신에 젊음을 잃었어. 뭐가 이득이냐 이거? 머리를 주고 젊음을 빼앗은 흑우는 다시 아저씨가 되고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합니다. 딱 걸렸어? 아,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에? 여기 무단횡단을 이렇게 무단으로 다 그냥 해버리면 어떡하십니까? 여기 어허 이놈 봐라. 너도 한번 죽어볼텨? 야 이씨 악수를 했어. 시민의 지팡이가 되도록 노력하는 신사이동 파출소 유순경입니다. 근데 아저씨는 무심하게 걸어가고. 아 이 양반이 아저씨. 아 이 아저씨가 정말 거기 서봐요. 아이쿠야. 야 이 미친 새끼 너. 아니 근데 형이 여기서 왜 나와요? 어디 안 다치셨어요?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아. YB 형도 이렇게 잠깐 스쳐갑니다.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아저씨를 따라잡았는데. 아 잠깐만 잠깐만. 야 뭐야 난다 날아. 아니 그래? 그럼 나도 한번 날아봐. 어우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돼. 서른 도사님. 네 모시겠습니다. 한편 칠선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쇼에 나가는데요. 아니 무슨 칠선들이 이래. 아야정다. 다 터졌어. 이렇게 따로 떨어져 활동하는 칠선은 흑운에게 좋은 먹잇감이죠. 오이 오랜만이야. 결국 칠선들은 차례로 각계격파 당하고 흑운은 이들의 거처까지 급습합니다. 아저씨 누구십니까? 이 아저씨 왜 이런... 어우야 뭐 이렇게 세냐? 나름 잠재력 있는 류승범이지만 흑운과의 힘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. 선생님! 야 나서지 마라. 아, 나 이것도 말을 안 듣네. 결국 유승범 대신 칠선 할아버지가 당하고 맙니다. 선생님! 아니, 그거 좀 낄낄빠빠 못하냐? 이제 도사님들 중에 남은 건 안성기 아저씨뿐이에요. 그리고 흑우는 안성기 아저씨를 공격하는데 어우 안돼! 도로 가야겠다! 야 근데 왜 나는 아래로 가니? 아이 죄송합니다. 집으로 가보니 이미 안성기 아저씨는 흑운에게 털리고 납치된 상태입니다. 아니 젠장 어디 있는 거야? 나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. 흑은은 아란이 되려고 하는데 아란이 되려면 고대의 재단으로 가야만 합니다. 득도의 길이 열리게 되지. 여기랑 관계 있다 그러지 않았냐? 내가 흑은. 그래서 이들은 박물관으로 달려갑니다. 어디 있는 거야? 아니 뭐 이렇게 넓어. 이놈아, 마음을 집중해라. 아니 방송실에 계세요? 방송실이래. 아니 주와 입마에 빠졌다고 지금. 아 나 이거 참 어딨는 거야. 찾았다. 선생님! 드디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의지는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. 야 나 이제 죽었다. 이때 류승범이 도착하고. 여기로 오래! 너 그래!
그렇게 인마 작전 개념 없이 혼자 갈 때 내가 알아봤어. 강력한 흑운을 상대로 의외로 괜찮은 팀워크를 보여줍니다. 아니 근데 날 너무 험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? 어 좋아, 이번에 한 번 더 가자고. 자,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. 어? 야 이씨, 알을 주고 뼈를 친다. 예상치 못한 자해 공격으로 흑운을 놀라게 만들었지만 흑운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. 이렇게 흑운에게 모두 쓰러지게 돼요. 이제 흑운이 아란이 되어 세상에 피바람을 몰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죠. 어 근데 안 죽었네? 그리고 류승범은 마루치로 각성하여 다시 일어납니다. 야 이거 뭔 일이야? 그래 나랑 위치 바뀌었어. 그렇습니다. 류승범은 마루치가 될 잠재력은 있었지만 마루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면서 마루치로 각성한 것이었죠. 아 이게 흑운이 되려 했던 아란이 된 것이 아니라 마루치입니다. 저도 전에는 아란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마루치네요. 어이 정동이,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? 아 나 보자기 맞아요. 과연 마루치로 각성한 류승범은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흑운의 야욕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? 아이씨 벌써 지쳤나봐. 한국 영화판의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새로운 액션의 장을 열었던 유승환 감독의 액션 코믹 판타지.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를 기가 막힌 액션과 감성을 통해 재미로 승화시킨 영화. 한 게임 더? 아란 장풍 대작전이었습니다. 구텐탁! 영화보다 재밌는 병맛 리뷰 구불입니다. 아란 장풍 대작전. 장현민님, 오유성님, 안성준님, 이관인님, 준건님, 바노라님, 윤영민님, 공속볼리베아님이 요청해주셨습니다. 요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장풍 빨리 배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저는 솔로 5년차를 보내면서 내년이면 장풍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점쟁이 아줌마가 7월달에 연애할 거라더니 이거 너무하네. 여튼 유승환 감독의 액션 영화, 한국에서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나오기 힘든데 참 용감하게 도전을 했고 개척해냈습니다. 덕분에 저같이 B급 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눈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는 액션 영화 볼 때 휙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이 액션 영화가 참 찍기 힘들더라고요. 짝패랑 닷지마을이 조연출하시고 해결사 감독하셨던 권혁재 감독님이 계신데 특징이 머리가 크십니다. 어디서든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. 이분 단편 액션 찍으실 때 제가 막내 스텝이었거든요. 아 정말 힘들더라고. 액션 합도 짜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한 장면 잡아내기 위해서 배우랑 스텝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. 근데 편집하고 나니까 너무 짧은 거야. 그때 느낀 게 아 액션은 같은 러닝타임이라도 몇 배는 더 고생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저는 액션을 포기했습니다. 아 액션 너무 힘들어. 액션 영화 감독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영화를 만드는 환경이 개선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문화적 풍성함을 누렸으면 합니다. 그리고 혁재형, 이 곱창 사준다고 하신 지가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황급히 도망가시는 형의 뒷모습을요. 아 농담이고 구불은 뒤끝이 없는 남자입니다. 여튼 영화를 보시면서 두홍이 형과 안성기 아저씨의 입장, 성악설 그리고 성선설, 아니 성선설이기보다는 고자형의 성무 선악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저는 두홍이 형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고요. 사람들이 애초에 착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끔찍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권혁재 감독처럼 곱창을 사준다고 도망간다던가, 사람들이 애초에 착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죠. 곱창 사준다고 한 지가 13년이 지났어. 구불은 뒤끝이 없는 남자입니다. 이상
황당한 스토리의 병만 영화 같지만 많은 노력과 땀으로 만든 아라한 장풍 대작전, 그리고 뒤끝없는 깔끔한 남자 구불이었습니다. 구린이들 곱창 깎아?